네, 550번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부정방정시 여러분들 실력업 문제예요. 실력업 푸는 요령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랑? 선생님과 같이 다 같이 해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X 플러스 2M 플러스 3에 3은 0에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부분이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부정방정식이죠. 정수가 될 조건. 부정방정식 정수가 될 조건은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정수꼴로 고치는 거. 그렇지, 우리 친구. 이게 포인트지. 됐니, 우리 친구?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부정방정식, 이 꼴을 하기 전에 부정방정식 첫 번째. 그렇지.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그렇죠, 우리 친구? 두 번째, 상수항 소거가 안 되면 뭐야?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부정방정식은 푸는 요령이 정해져 있어. 이걸 먼저 겪은 다음에 정수 조건이니까 인수분해 정수꼴로 인수분해한다. 됐습니까? 해봅니다. 그때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값. 오케이? 그럼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라고 할까, 친구?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9호 반대. 마이너스 m 플러스 1. 두 분의 곱. 2m 플러스 3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 문자가 토탈 3개인데 식은 2개야. 이게 부정방정식이지.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해라. 그러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있죠, 우리 친구? 이놈의 합이고 곱이니까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 m이 보이네, m. 내가 네 m이다. 재미없죠? 이 m을 소거합시다. 알파, 베타에 관련돼서 이 m은 상수 취급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 2를 해줘야 되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알파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2m 플러스 2. 여기는 알파, 베타 2m 플러스 3. 9호 반대니까 더해주면 없어지겠지? 그러면 2 알파 더하기 2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5가 돼. 이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돼. 오케이. 인수분해는 정수꼴.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우리 친구? 근데 2 알파 2 베타네. 그럼 2씩 곱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2 알파 2 베타가 되잖아. 그런데 2, 2, 4가 생겨버리네. 여기도 4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5 더하기 4니까 몇이 돼요? 9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파가 더 크다고 할까 베타보다? 오케이? 그러면 9 곱하기 1이 있을 테고. 그렇지, 우리 친구. 뭐 같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9 곱하기 1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알파가 더 크다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3은 서로 같죠? 3 곱하기 3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9 하면 베타가 더 큰 거니까 또 뭐 있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가 있겠죠, 우리 친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있겠다. 이 네 가지가 있겠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너가다 해야 돼, 너가다. 너가다. 너가다 합시다, 너가다. 아, 1분만 쓰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2가 9고 베타 플러스 2가 1이면 알파가 몇이지? 7이고 그럼 베타가 얼마죠, 친구?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3이니까 알파가 1이고 그럼 베타도 1이 되겠네. 똑같이 3, 3이니까 세 번째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가 몇이 돼야 되고, 친구?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9야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 네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고 베타도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m의 값을 구해야 돼. m의 값. 이거 이용하자. 이거 이용하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알파 무슨 데가 7 더하기 만약에 6이지. 이 값이 6이지. 6이면 m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m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건 둘이 더하면 2죠? 2지? 그럼 이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이 M 얼마 돼야 돼? 15가 돼야겠네. 15. 아, 이게 너무 많다.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럼 M은 11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이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5,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6이니까 답은 20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푸는 요령 알겠어,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이놈의 2차 방 두 분이 정수래. 금과 계수가 한 게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마이너스 F 플러스 1, 2M 플러스 3. 그때 미지수가 3개야, 식은 2개야.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상수항을 소구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구해야 돼. 그런데 알파베타는 합이고 이건 곱이잖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파베타 뺀 나머지 N이 상수 취급한 거지. 상수항을 소구하면 이 식이 되죠, 우리 친구. 근데 두 분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야 되지. 인수분해는 정수권. 그 다음, 우리 친구.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 그래서 우리가 경유수가 많으니까 베타와 알파가 크거나 같다고 하면 그 수만 하면 되잖아. 뒤집어지니까. 차근차근 하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